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침 치료나 서브 시전을 한 코모공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 코모공의 과거에 침 치료나 서브 시전을 했으면 왜 코모공 치료가 더 어려울까? 사람들은 우리가 시술 전후 사진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의 시술 전 사진에 보다 상태가 심하지 않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적은 횟수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갖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한의원 침 치료라든지 뭐 서브 시전을 많이 했다, 특히 코에 했다, 질긴 피부는 안 그래도 살이 차오르기가 힘든데 이런 시술을 하면 치료가 더더욱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왜 치료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 두시면 우리가 어떤 코모공 치료를 정식으로 받기 전에 이런 침 치료라든지 서브 시전을 과연 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의료 지식이라든지 상식으로는 해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이론을 듣고 나서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뭐 저는 뭐 관여할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 선생님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어떤 이론이 있고 거기에 맞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을 듣고 판단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침 치료나 서브 시전이 갖는 문제가 뭔지를 한번 잘 알아봐야 돼요. 제가 과거에 제가 서브 시전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 과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꼭 권해드리고요. 우리가 코 모공 치료, 코 치료를 할 때 제가 왜 어려운지를 한번, 가장 간단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피부의 인장 강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 굉장히 질기다. 그래서 살이 차오를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침 치료나 서브 시전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폐인 시술 같은 걸 할 때는 침 치료나 서브 시전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섬유화된, 파이브로시스화된 조직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살이 찬 듯한 착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차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덜 찰 수도 있고 더 찰 수도 있는 상태에서 코 모공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섬유화된, 진피에 섬유화된 조직량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화된 조직에 열이 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일반적인 콜라겐들은 콜라겐의 비율, 타입 1과 3의 비율이 틀려서 타입 1의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콜라겐 리모델링이 진행돼요. 그래서 정상인 건강한 피부로 바뀌게 되는데, 섬유화된 조직이 많게 되면 우선 열이 닿게 되면 그 섬유화된 조직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다음날 환자가 시술 받고 나서 모기 발진처럼 튀어 올라왔다, 많이 부풀어 올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섬유화된 조직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많이 요구돼요. 그게 섬유화된 조직이 정상화된 조직으로 바뀌고 그 부분이 정상 콜라겐으로 치환이 일어나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치료 횟수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술 전에 내가 과거에 한의원 침 치료를 받았거나 서브 시전을 해서 섬유화된 조직이 많이 증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레이저 치료로 해서 코모공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치료 횟수와 치료 기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치료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섬유화된 조직에 열이 들어가면 피부가 부풀어서 모기발진처럼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 어떻게 악화되냐면 코 모공 주위가 막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튀어 올라올 수 있죠. 그거를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페리폴리큘라 악센투에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피부가 이렇게 볼록볼록한데 모공 사이가 약간 볼록볼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건 왜 그래요? 한의원 침 치료나 서브 시전을 해갖고 안에 섬유화된 조직이 많은 상태에서 열이 들어가면 그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계속 치료를 반복해서 그 조직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건드렸으면 되잖아. 물론 안 건드렸으면 그거보다 덜 올라올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피부에 섬유화된 조직 때문에 피부 안에 콜라겐 타입의 비율이 바뀌게 되면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처음부터 치료를 하는 게 좋고, 나는 그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래?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치료를 안 하는 걸 권해요. 왜? 섬유화된 조직이 증가하게 되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거든요. 코 모공이 도드라져 보일 뿐만 아니라 코 모공 주변도 부풀어 올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더 티가 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부작용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모기발진처럼 피부가 약간 부풀어 올라와 있고, 뭔가 본인이 느껴보지 못한 느낌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거는 섬유화된 조직에 열이 들어갔을 때 피부 조직이 부풀어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코 모공 치료를 레이저 같은 걸로 치료를 할 때는 그 전에 뭐 한의원 침치료라든지 서브시전 같은 걸로 섬유화된 조직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치료 결과물이 떨어지고 치료 횟수가 많이 증가하고 콜라겐 리모델링에 의해서 정상적인 콜라겐이 치환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울로 봤더니 아 나는 저 사진에 전후 사진만큼 상태가 심하지 않으니까 얼마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했다가 열이 들어가서 그 섬유화된 조직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받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어떤 치매에 의한 섬유 조직이 증가되는 어떤 치료의 과거 경력이 있다 그러면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셔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코 모공 치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침치료나 서브시전을 했던 사람들이 왜 치료 결과물이 떨어지고 치료 횟수가 많이 요구되고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의학적 이론을 얘기해 드렸어요. 이번 내용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코 모공 치료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나 이런 치료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를 선택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한번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